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You're too funny.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with somebody that I felt totally at ease with. It's so quiet. It's dark. You feel me with you right now? I've never loved anyone the way I love you. Me too. Now we know how. Miles away.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영화는 바로 그녀입니다. 네. 영화 참 좋아하시는 분. 마킨 피닉스가 등장한 영화 중에 가장 말랑말랑하고 로맨틱한 영화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마킨 피닉스 연기하는 배역의 직업이 너무 문학적이잖아요. 심지어는 손편지예요. 네, 제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 편지 좀 제가 대신 써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돈은 안 받으셨잖아요. 좀 받았죠, 뭔가를. 군도 받으셨어요? 네, 군대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역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SF 영화인데 영화에는 일단 굉장히 화사한 톤이고요. 이렇게 와킨 피닉스가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옷을 많이 입고 나온 것도 없어요. 뭐 주황색, 노랑색 이런 색 옷들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배바지도 입고요. 배바지.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와킨 피닉스가 이제 우쿨렐레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그 무운송 나올 때, 근데 조커에도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커의 춤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진짜 배우는 배우구나, 참 훌륭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죠. 왜 이 남자의 직업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미래 사회를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아날로그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OS랑 사랑에 빠지는 남자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그 SF영화라고 하더라도 사랑영화에서 우리가 이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OS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스칼렛 조헨슨인데, 스칼렛 조헨슨이 목소리만 나와요. 좀 바로 이입되던데요, 그래서? 그건 이제 스칼렛 조헨슨이 훌륭한 점이고, 저는 사실 스칼렛 조헨슨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그녀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너무 스칼렛 조헨슨이잖아요. Hi. Hi. I'm Samantha. And stop and sneeze. Achoo! 어쨌건 이 스칼렛 조헨슨이 맡은 연기를 배우조차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 몰입하는 남자를 보여주는데, 이걸 관객 입장에서 푹 일부를 해서 뭐 본인의 사랑 얘기 혹은 SF로 되는 미래의 사랑 얘기로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그런 몰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요즘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블루스크린 앞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영화를 많이 찍잖아요. 그쵸. 안 보이니까 CG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어쩌면 이 테오드를 맡은 와킨 피닉스 역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맞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연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이 맞닥뜨리게 된 영화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필 작업을 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고객의 상대방을 생각해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OS인 사만다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OS와 사랑에 빠질 만한 최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What's wrong? How can you tell something's wrong? I don't know. I just can. I don't know. I have a lot of dreams about my ex-wife, Catherine. Where we're friends like we used to be. And we're not going to be together, and we're not together, but we're friends still. And she's not angry. Is she angry? I think I hid myself from her, left her alone in the relationship.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한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테오도르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이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이 테두리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후반부에 이 테오도로는 약간 일종의 권태에 빠지거든요. 그 권태에 빠지는 이유가 어쩌면 감정이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써야 할 감정이 다 소진되어서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스파이크 존즈가 만든 이 그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 영화지 않습니까? 네. 사랑 영화인데 이 사랑 영화가 SF지 않습니까? 양쪽 측면을 모두 다 굉장히 절묘하게 충족시키는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 영화로서 그것이 뭐 로마 시대든 아니면 지금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미래 사람이든 간에 다 공통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 보편성을 너무 잘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자기 모든 걸 막 내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맞춰주잖아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렇게 내어주고 맞춰주다 보면 결국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는 뭔가 내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먼저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이 영화가 SF인데 이 영화가 SF여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미래에도 사랑은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으로 말을 한다면 정반대로 미래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 얘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는 과연 사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흔히 생각할 때는 사람이 미래라고 뭐 사랑의 양태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 공유하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사랑의 배타성이지 않습니까?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50명이야 라고 하면 이런 거짓말쟁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동서고금이 다 그렇잖아요. 50명은 괜찮은데 여기는 641명으로 나와요. 50명은 괜찮아요? 네. 근데 641명인데 SF 세계에선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나의 사랑의 감정의 배타성을 우리는 서로 상호적으로 사랑을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과 같은 형태로 감정적인 네. 그런 측면에서 상대에게 요구하고 나도 거길 따르려고 하는데 미래 사회가 되는데 미래 사회가 되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넷상에서의 존재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인간에게는 배타성이 생겼을까? 사랑에 대해서. 내 생각에 제 생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여기도 있으면서 갑자기 런던에도 있다가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그것이 이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하고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사는 존재가 641명을 동시에 사랑한다 한들 그게 그 존재가 순수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신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둘의 대화 장면은 SF에서만 가능한 사랑의 어떤 존재 양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다라는 거죠. 이 영화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일종의 메타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 세계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장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I thought this song could be like a photograph captures us in this moment in our lives together. I like her photograph. I can see you in it. I am. So 저는 이 영화를 메타포로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맞아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걸로 내 사랑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도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메타포로 본다면 그런 식의 울림을 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변화를 전제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변치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른의 사랑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른의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한 줄평을 제가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왜 제목이 쉬가 아니고 허일까? 그녀인데. 근데 그 쉬라는 것은 주체이지 않습니까? 주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허는 목적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극 중에서 보면 시어도어는 이 사만다를 목적으로 생각했고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다 그 과정에서 상대를 주체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과거의 아내에게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상에서 주체로 상대를 바꿔보게 될 때 어떤 떠오르는 깨달음에 대한 그런 어른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영화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막 이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사만다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만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오는 것처럼 숨을 네네. 몰아 쉽니다. 네. 이거 as you're speaking and it seems odd. You just did it again. Did I? Oh, I'm sorry. I don't know. It's just maybe an affectation. I probably picked it up from you. It's not like you need oxygen or anything. It's just I guess that's 근데 갑자기 깨는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숨도 안 쉬면서. 네, 육체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산소 부족이 있어야 숨을 과호흡을 하게 되는 건데 운영체제 주제에 왜 그러느냐. 운영체 주제라뇨.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남자.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상대가 너무 이제 황당해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그것의 존재의 이유,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사실은 OS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만 이입을 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OS인 주제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바로 그런 게 쉬와 허의 차이처럼 영화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What the f***? Where is this coming from?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사실을 얘기하면 의외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게 원래 스칼렛 조헨슨이 캐스팅 된 영화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극중 이름이 왜 사만다인가 이런 네. 게 있는데 원래 사만다 모튼이 이 역을 맡았었어요. 아. 그리고 영화를 다 찍었습니다. 네. 다 찍었는데 이제 스파이크 존즈 감독 자체가 극중에서 두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두 배우를 절대 마주치지 않게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만다 모튼은 OS 역을 맡은 거니까 이제 그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따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했대요. 그렇게 해서 다 찍었는데 편집실에서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사만다 모튼의 양해를 받고 배우를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스칼렛 조헨슨을 집어넣어서 다시 후시로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시 했거든요. 아, 그러면 와킨 피닉스는 사만다 모튼과 그렇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킨 피닉스는 스칼렛 조헨슨이랑 연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촬영부는 다 끝났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네. 더 재밌는 거 뭔가 하면 왜 이름이 사만다인가라는 건데 스칼렛이라고 이름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와킨 피닉스는 사만다라는 배역하고 연기를 했으니까 계속 입으로 사만다 했잖아요. 그 촬영 분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재촬영하지 않는 이상 네. 스칼렛이라고 말을 못하죠. 네. 그런 면에서 스칼렛 조헨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만다 모튼 연기를 한 부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인 거죠. 우리나라 옛날 영화처럼 더빙으로 이렇게 사만다 할 때마다 사만다 스칼렛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두 편의 뛰어난 영화 중에서 네. 네,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녀를 예전에 봐서 좋았는데 새로 본 너는 여기 없었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린 램지 감독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순간의 감정 같은 네. 것도 굉장히 잘 잡아내는 것 같고요. 케빈 앤데아이도 좋았고 그렇죠. 랙캐쳐도 네. 좋았죠. 네. 그래서 너는 여기 없었다가 조금 더 좋았고요. 최고의 장면도 그녀에게를 주고 싶었지만 CCTV 장면을 저는 최근에 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마치 LP가 돌아가고 있는데 LP판이 갑자기 튀는 것처럼 음악이 약간 건너뛰고 반복되고 이러면서 이상한 리듬감이 있는데 그 리듬감이야말로 린 램지만이 만들 수 있는 리듬감 같은 것이어서 그 장면, CCTV 장면 저는 최고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둘 다 참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mm, 1g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걸 골라야 되니까 네.
그렇게 고른다면 저는 그녀가 더 좋습니다. 연기도요? 오늘 아, 마킨 피닉스의 연기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네 걸려들었어. 연기로 본다면 사실 왼쪽 영화가 더 좋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 허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면도 저는 이제 너는 여기 없었다를 고르고 싶은데 장면은 네네. 저는 그 시상 TV 장면도 좋지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마지막 네. 장면이라서 그건 반칙이라니까요. 왜요? 그 장면 너무 명장면이어서 네.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 아, 말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현실과 그 몽상 혹은 망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순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의 퇴장으로 그 장면의 프레임을 잡으면서 끝나게 되는데 아 이런 영화를 이렇게 끝내는구나. 끝내는 방식으로 네, 이 영화의 굉장히 멋진 후반부에 와킨 피닉스가 옷 벗고 오열하는 장면부터 카페 장면까지는 정말 최고 장면인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와킨 피닉스의 뛰어난 완전히 따뜻한 와킨 피닉스 네. 굉장히 강한 와킨 피닉스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최고의 연기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데뷔되는 두 편의 영화이고 두 편의 연기인 것 같아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네. 네, 또 다른 어떤 와킨 피닉스 연기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소통하면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뭐 또 다르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네. 네. 자, 이 두 편의 뛰어난 영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꼬리 하셔야지. 네.